싸울 일만 생기네요. 그 사이 신비의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뭘까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꽃을 들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끝없이 늘어나면서요. 가두 행렬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두 행렬이 시작되고 있어요. 드디어 집을 떠나 사원으로 가는 길. 신비의식을 축하하러 온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대규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가정의 행사라고는 모두 믿기지 않을 정도 규모인데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이 행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숙소에서 다들 나와서 구경도 하고 정말 한 마을이 총 동원되는 잔치라서 아, 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는 동네 악당과 놀이패들이 앞장서서 흥을 돋우면 오늘 출가하는 아이들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온 행렬은 아이들이 수행하게 될 사원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게 떨어질까봐 계속 잡고 있는데 이 행렬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혹시나 이 훌륭한 잔치에 누가 될까봐 상당히 신경 쓰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마누라. 진짜 너무 아쉽다. 그래? 그래. 왜 오늘? 얀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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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아주 특별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음식들은 모두 스님들을 위한 공양인데요. 그런데 공양하기 전 밥상을 들었다 내려놓는 이 의식은 또 뭘까요? 스님들의 공양이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정갈한 음식들을 빠짐없이 비웁니다. 삿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 손주들, 자녀들에 대해서 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미얀마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신비의식을 치러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믿는데요. 4살배기 냐닌체는 지쳐서 잠이 들었네요. 아간에서는 이런 전통 문화들이 어른들에서 아이들로 또 아이들의 미래에 또 아이들에게로 그렇게 전승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 그 힘인지 몰라도 저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보게 되고 듣게 돼요. 신기하죠. 출가를 할 수 없는 여자아이들은 대신 귀를 뚫는데요. 이 의식을 낫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 중 가장 큰 도틴틴이 검은 항아리를 목에 걸자 어른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오후 3시 사원 뒤뜰에서 아이들의 삭발식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깎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경건해지는 순간. 이렇게 깎은 머리카락은 흰 보자기에 싸서 인근 파고다 아래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4살박이 냐닌체 차례. 조금 겁이 날 만도 한데 끝까지 울지 않고
아주 의젓합니다. 아이들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몸과 마음에 때를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복장을 갖추고 고승 앞에서 수련승으로 지켜야 할 10개의 서약을 하고 나면 길고 길었던 신비의식도 끝이 나고 아이들은 대략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승려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단잠을 자는 동자승들.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느껴지는 건 있죠. 마음속에 경건해진 느낌, 그리고 뭔가가 꽉 찬 느낌도 있고, 오늘 그 동자승들이 좋은 스님이 될 거란 느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바간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뽀빠산으로 향합니다. 불심 가득했던 바간의 풍경을 뒤로 하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드넓은 평지 위에 하늘로 곱게 뻗은 야자나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저 앞에 집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 집이 맞나? 뱅글라바! 안녕하세요. 와,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칼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달리면, 단대면. 제법 날카롭게 간 칼을 허리춤에 단단히 매는데 칼집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칼집은 칼의 크기에 딱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 도마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두터워요. 아, 이거를 이렇게 매다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볼 때 그냥 사기 토기라고 해야 되나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아 보이는데 그래. 칼 그리고 토기 이 두 가지만 봐서는 뭐 저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죠.